여러분의 3초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2회 릴 레볼루션 상식 퀴즈를 하는 날입니다. 아, 이게 1회 때는 저랑 이제 류님이 상식 퀴즈 배틀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엄청 아슬아슬하게 약간 좀 승패가 갈렸었어요. 그쵸? 그래도 이 살아온 경험이 있다. 네, 너의 살아온 경험이 있어. 그냥 다 어거지로 맞췄구만 우리 둘 다. 2회에서는 이제 또 리온님과 류님과 오늘 이렇게 배틀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한마디씩 일단은 좀 한번 해볼까요? Shut the fuck up이요? 아, 예의가 하나도 없네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원래 저희는 이렇게 갱 스타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류님은 리온님께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리온님이랑 굉장히 좋은 승부, 멋진 승부 겨뤄봤으면 좋겠고요. 야, 이 개새끼. 저한테 냅다 욕을 갑자기 하시는데 혹시 딛고 까도 되나요? 자, 그러면은 제 2회 리레볼루션 상식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역사, 자 예술, 그리고 지역과 수도, 그리고 아재개그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재개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역사 문제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연습 문제 갑니다. 자, 리엘 레볼루션의 멤버로 시크 도더 섹시 자코 천재 고음 천재를 맡고 있는 멤버의 이름은? 정답! 류! 아쉽게도 땡! 아, 근데 난 정말 모르겠어. 아, 저는 기권 할게요. 이거 정신 아, 리오 님 잭! 정답! 좋아요. 리오 님께서 일단 이렇게 연습 문제를 맞추셨는데 이제 잭이라고 빠르게 맞춰주셨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역사에 관한 문제고요.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한 국가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한 국가요? 찍고 봐. 정답! 네, 류님! 백제! 땡! 어, 나 그럼 저 정답! 네, 류님! 신라! 신라인데 신라 말기에 등장한 지방 세력은 무엇? 자, 힌트 두 분 다 오케이 하시면 저는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그리고 땡! 족입니다. 정답! 황족! 아! 땡! 근데 비슷해요. 아, 리오님! 고족? 땡! 근데 지금 두 분이 말한 거에서 약간 이렇게 믹스 매치하면 돼요. 정답! 아, 리오님, 정답! 리오님. 호족! 정말? 정말! 황 더하기 아까 전에 그 고족이라고 했으니까 호족. 정답! 컬렉컷! 아, 류님께서 일단 1점을 먼저 가져가셨습니다. 다음은 수도 문제입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저기요! 먼저 하세요! 류님 먼저 하세요! 브라질의 수도요? 이 브라질의 수도가 자 다섯 글자인데요 이 말을 알아요 우리가! 정답! 우크라이나? 이건 진짜 미친 놈이다 얘는. 아, 우크라이나! 다섯 글자 맞긴 해! 아, 이제 다 말해보자! 정답! 아르헨티나? 어? 아르헨티나? 아니죠! 발음이 아니다 이거. 땡! 어! 나 할 것 같아! 정답! 어! 저 류님! 브라질리아! 정답! 아무튼 저 류님이 1점, 리오님이 2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순수력이 풍부한 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재 개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배를 영어로 하면? 정답! 리얼십. 아재 개그 하니까 리얼십 이러네? 정답! 십새끼. 진짜 아니길 바래 나는. 아니지? 아 미안, 여기라서 내가 머리에서 들어와 버렸거든? 십새끼 정답! MC님 정답 십새끼. 그 딸의 경고. 야, 저 오늘 MC예요. 아, 네, 오늘 MC입니다. 네네네네네.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섰다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가진 고생을 겪어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모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내가 아는 모험은 제카 핀네의 모험밖에 없어. 야, 그냥 트로이니까 트로이 목마 모험 안 돼. 정답 트로이 목마. 아닙니다. 양체 같은 놈아. 두 번째 힌트 제가 드리자면은 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의 그 야, 너무 쉬운 단계가 너무 높은 아 그러다 힌트인데. 그, 어, 나 인터넷 둘래. 전설의 포켓몬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자, 그러면은 제가 약간 좀 둘러대는 문제로 한번 그냥 힌트로 해드릴게요. 야, 어? 자, 진짜 마지막 힌트. 아, 네네네. 아, 리오니가 아, 정답! 아, 뭐야?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정답! 오디세우스 뭐? 게임이야, 눈치 게임이야, 뭐야? 씨. 자, 2대3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 그리스는 둘 다 젬병인데요? 저, 아, 그 죄송한데 그 둘 다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 아재 개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를 주었다를 세 글자로 하면? 뭐 가상현실 게임 같네. 파밍했어요? 그냥 죄송한데 글자? 지금 문제 중에서 아는 게 뭐였어요? 아니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길을 가다 나무를 주었다를. 그럼 힌트 그걸로 할게요. 행동. 따따따따. 어? 나무네? 아 득템! 뭐라는 거야? 그냥 길 가다 나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힌트예요? 아이 홍보 빨리 하세요. 아니 진짜 뭐 했으니까 그러지. 아 득템 완전. 어 나무 득템했다. 게이득? 어 비슷했어요. 게이득이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봐. 상상력을 좀 펼쳐봐. 어? 아 쉬운 거야. 생각보다 쉬워요? 게이득에서 어떻게 나무가 나오지?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주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포레스트 트리 그리고 뭔가 하나가 더 있지 않나요? 포레스트 트리 게이득 렛츠고. 오케이. 아, 나 알았다. 아, 정답. 난 안 거 같아. 난 사실 이거 맞추고 싶지 않아. 나 존심 상해. 미호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 겐드로리 겐드로. 미호님 무조건 정답. 아 미친 씨발. 어 리호님이 아주 인구를 잘하시네요. 아 그래서 우드 득이라고. 2대 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리호님 뭐. 아 그럼 아재개그 쳐지고. 아, 난 쳤어. 난 다음 문제는 수도 문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13년도에 남포군 5천군을 통합했으며 1986년 1월 1일 보령군 대읍이 대천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으로 다시 통합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GG! 서렌요? 첫 번째 힌트 두 글자입니다. 이게 어 되게 약간 좀 축제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정답 대전? 대전은 혹시 축제에 뭐가 유명한 건지 아세요? 몰라요. 대전에 축제예요? 대전 땡! 정답 대구. 축제가 대구 땡! 자 두 번째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 머리색을 잘 보세요. 갈색. 끝입니다. 갈색이 끝이라고요? 아 나 그 축제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야 근데 알려줄게.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팀장 어, 아닙니다. 팀장 아니에요. 정답 자 리오님 잠깐만요. 고령이에요? 보령이에요? 보령. 보령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아니야 고령이다. 보령. 보령? 아닌가? 아 씨 헷갈리냐 이제. 보령 땡!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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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보령, 보령. 정답! 보령! 아 나 형 보령 하자마자 알았어. 보령이 머드 축제가 유명하잖아. 근데 옵니다. 생각보다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아쉽게 됐어요 리오님. 아 고령과 보령 아 이게 안 바꿨으면 되는데 원래 그 시험지에서도 바꾸면 틀리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예술 한 문제밖에 예술? 안 했을까 예술? 이거 근데 진짜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를 수가 없는 걸로 제가 해드릴게요. 땡땡땡땡의 수많은 가곡들 중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땡땡땡땡은 1815년 그의 나이 18세에 만들어졌다. 자 가곡에서 대부분 동시대 작가 시인들의 텍스트를 사용했으며 특히 자신의 음악 어법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괴테 씨의 70여 편의 음악을 붙였다. 시옷인가 비읍인가 들어갔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성악 선생님인데도 모르겠어. 어 비속어 느낌이랑 살짝 비슷해. 아 정답! 어 류님! 시베르트! 아 땡! 힌트 드릴게요. 네. 아 정답! 아나 기억났다! 류님! 슈베르트! 슈베르트! 아, 슈베르트 맞다. 맞지만 슈베르트가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가곡들 중이라고 했어요. 아 가곡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 자, 좀 불러드릴까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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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ather, my father. 더 모를 것 같은데? 아 정답! 기억났다. 누님! 슈베르트 마왕. 슈베르트 마왕! 정답! 슈베르트의 정말... 마왕입니다. 정확히 7대 6으로 루니께서 승리하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2회 리레볼루션 상식 퀴즈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벌칙으로 이제 저의 뽀뽀를 수령하는 그런 지랄 마십시오. 아니야 지랄 마십시오. 일로 오세요. 아니야 그건 벌칙 그, 아니 그건 죄송한데 일로, 당신이 벌칙을 매정해. 아 가면 어? 지금 유닛들은 기다리는데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조금만 더. 아유 다 했다. 아 자 고생했다. 야 근데 너 자꾸 혀 넣으려고 하더라. 아우